폭풍도 다 지나갔다고 하는데 날씨가 너무 덥다. 나는 밖에 돌아다니지를 못한다. 땀이 너무 난다. 간만에 와이프하고 외식을 하러 나왔다. 날도 더운데 어딜 갈까 싶었지만 사람들이 기다리는 모습이 자주 보였던 두산동의 킨토토라는 곳으로 갔다. 앞에 몇 명 있었는데 금방 들어가고 우리만 밖에 남았다. 들어가서 기다리고 싶은데 밖에서 기다리라고 한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바로 쫓겨나고 우리가 먼저 들어갔다. 내부는 여느 일본식 음식점과 다름이 없었다. 그리고 젊은 요리사분들이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킨토토는 마제소바가 유명한 식당이다. 마제소바는 나고야식 비빔국수라고 한다. 메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와서라도 여러가지 다 먹고 싶은 그런 비주얼과 그런 이름이었다. 사실 다찌를 제외하고는 일본식의 느낌보다는 대만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처음 오는 것이므로 마제소바랑 호르몬 라이스를 주문했다. 사실 모듬카츠도 먹고 싶었는데 모듬카츠는 다 떨어졌다. 젠장. 옆 테이블에서 먹는 걸 지켜만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였다. 다시마 식초라고 한다. 마제소바를 먹는 법이 나와있다. 나중에 밥 비벼 먹을 수 있다고 한다. 먼저 등장한 음식은 호르몬 라이스이다. 호르몬 라이스가 뭔지 사실 모르고 그냥 시켰는데 알고 보니 대창이었다. 노른자를 이렇게 터뜨려서 비벼 먹는다. 사실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좋아하는 편이다. 옆에 콘플레이크처럼 생긴 것들은 마늘튀김이었다. 잘 어우러졌다. 솔직히 이때만 해도 이게 대창인지 몰랐다. 그냥 뭔가 싶었다. 우나기인가 싶었는데 씹어보니 대창이었다. 옆에 생와사비가 있어서 대창에 곁들여 먹었다. 나는 생와사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조합이었다. 나중에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 역시나 대창이었다. 와이프는 도저히 뭔지 몰랐다. 나는 곱창이든 대창이든 좋아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솔직히 약간 질기긴 했다. 그래도 맛은 좋았다. 그리고 마제소바가 등장했다. 솔직히 마제소바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냥 나고야식 비빔국수라고 한다. 맛은 된장맛 비스무리한데 처음에는 별로라는 느낌이었지만 계속 먹다 보니 적절했다. 나는 자극적인 음식보다 이런 것이 좋긴 하다. 매운 것을 잘 못 먹기도 한다. 마제소바에 다시마 식초를 뿌렸다. 맛있게 먹는 방법에 써 있었기 때문이다. 역시나 조금 더 맛있어졌다. 역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 언제 또 올지 몰라서 야끼만두도 주문했는데 딱 3개가 나왔다. 매콤한 소스 위에 야끼만두를 두었는데 먹을만했다. 그런데 금방 먹었다. 맛은 훌륭했다. 마제소바를 맛있게 먹는 방법에 추가로 밥 공기를 요청하면 밥을 갖다 준다고 하였다. 밥의 양은 원하는 만큼 주는 듯 했다. 마제소바 양념에 밥을 비볐다. 적절히 맛있었다. 마지막에 단무지 하나 올려 먹으면 개꿀.